숙제를 동영상 찍을 테니까 보세요. 수요일 날, 즉 3월 4일, 3월 6일 이렇게 되는데 수요일 날 원하는 날들 한 페이지 연습장 있지? 거기에 써놓은 거 다음 시간에 보면서 보면 돼. 그 다음에 유튜브로 동명사 관용 표현 시청하고 암기해 오셔야 되고요. 그리고 77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말 거야, 금요일 날. 그리고 330쪽 한 페이지에 오시고요. 설명 써보시는 거 다음 시간에 하면서 맞춰 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시험이 저 위에 있는 동명사 관용 표현 그거 하고요. 그리고 일과 단어 하고요. 지금 저 스프링의 일과 단어. 본문 밑에 있는 것들만 하면 돼요. 그리고 3투하고 5투는 동영상을 보면 더 좋고, 그거 안 보더라도 7가에 들어가면 동영상이 있어요. 근데 못본 사람은 사진 지금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 단어들 외우고. 3투 써, 앞글자 막 DEC 이렇게 불러주면 디사이드 써야 되고 이런 거야. 하셔야 돼요. 해야 네가 삽니다. 예, 그렇게 하시고요. 다음 시간 되면 또 다시 또 얘기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면은 할수 있어요. 니네 보니까 다행히 다할 만한 애들이에요. 또 원하는 라틀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거지. 괜찮아요. 이거는 한 페이지 그 연습장 준거 있지? 한 페이지 써가면서 공부한 흔적 가져오는데 한 페이지 가지고 안될 거야 외우려면.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 한 페이지 이상이오라는 건데 원하는 한 시간 정도 공부하면서 다음에 시험 볼거 써보면서 공부한다는 뜻이고, 날틀은 너 틀린 거 있잖아요? 그건 10번씩 써야 돼요. 단어 10개, 하나 틀렸다 그러면 스쿨 틀렸다 그러면 스쿨 학교, 스쿨 학교, 스쿨 학교 10번씩 쓰는 거야.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게요. 그게 원어원 라틀이에요. 예. 거기다가, 공부한 흔적 남겨오라는 거예요. 예. 걱정하지 마.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 줄 테니까, 짜증내거나 하지 마. 공부 쪽으로만 신경 써. 다른 거는 잘 못한다고 뭐라 안 해. 지금 막, 정신없는데 막 다른 것 때문에 못해가지고 막그 짜증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